하늘 팝업이 있는 휘겸재라는 곳에 가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딱 처음에 뽑았을 때는 상큼해 상큼해 이 부분이 힌트를 더 드리자면 편안해 뭘 되게 많이 담아주셨어요. 영수증을 좀 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샤넬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최근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샤넬 뷰티, 샤넬 향수 제품을 사면 샤넬 조향 마스터 클래스 초대권이 나오더라고요. 제품 하나당 딱 한 장만 나오더라고요. 아, 요거 가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굉장히 아끼는 친구가 생일이어가지고 샤넬 바디 미스트를 선물로 주고 저도 또 코코 마드모아젤이라는 향수를 구입을 했습니다. 항상 제 향수 콘텐츠들 보면은 그런 반응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맡아보는 것처럼 설명을 너무 잘해주신다. 저는 너무 뿌듯하기 때문에 오늘은 요 향수 얘기도 좀 해보고 조향 마스터 클래스에 놀러 가서 또 마음에 드는 향수가 있으면은 바로 구입해 와서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가기 전에 요 샤넬 코코 마드모아젤 오드 파르뱅이라는 향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갈게요. 딱 봄에 어울리는 향수라서 제가 요즘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일단 색이 코랄 핑크? 주황색? 요런 색상의 향수인데 이 색상 같은 향이 딱 납니다. 어? 살구향? 오렌지향 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딱 처음에 뿌렸을 때는 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약간 오렌지 향도 납니다. 그 오렌지 향이 막 상큼해, 새콤해 그런 과즙의 향이라기보다 약간 오렌지 껍질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쌉싸래함 그 뒤에 바로 자스민 그리고 로즈 이런 향기들이 딱 따라오면서 확 느껴지는 게 우아함과 부드러운 그런 꽃향기가 딱 느껴져요. 고소한 약간 앰버리한 약간의 달달한 느낌이 싹 오고 그 뒤로 이제 패촐리, 베티버 같은 어른스러우면서도 푸릇푸릇한 그런 향들이 따라오거든요. 20대가 쓰면 조금 더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입혀줄 수 있고 30대가 쓰면 센스 있는 그런 커리어 우먼의 느낌을 내줄 수 있는 그리고 잔향이 너무 좋아요. 원래 향수는 처음 탁 뿌렸을 때랑 몇 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몇 시간 지나고 나서가 느낌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탁 타자를 치다가 갑자기 바람에 불면 향이 샥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허! 뭐지 방금 이 냄새?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네, 향수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지면서 중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생긴 거와 다르게 남성분들이 쓰셔도 매력적일 만한 향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향수를 사고 나서 받은 샤넬 조향 마스터클래스 초대권으로 다녀와 보도록 할게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져와서 리뷰해드릴게요. 가보자! 지금 이제 샤넬 팝업이 있는 휘겸재라는 곳에 가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갑자기 뛰고 있어. 진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것 같더라. 하나씩 받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마이리스의 뿌리 같은 경우 뿌리에서 발향 물질이 생기기까지 총 6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에 올려주는 향입니다. 제가 좀 짧은 시간 동안 또 다양한 향기들을 맡다 보니까 좀 몇 개는 헷갈리기도 하고 자 그럼 4번과 5번, 이 6번 블러터 중에 이 아로마틱 노트는 과연 몇 번 블러터일까요? 이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자면은 이 라벤더 향기에 좀 더 집중해보세요. 네, 이 정답은 바로 4번 블러터의 향기가 아로마틱 노트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맡고 계신 6번 블러터의 향기는 저희 레제스클루시브 컬렉션 중에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로 1575이라는 향수인데요. 이 향의 베이스 노트에는 이 드라이 우디한 느낌의 그런 시더우드, 이 삼나무의 향기와 특히나 이렇게 머스크 노트가 강조된 향수 같은 경우 여러분이 지금 시향지에서 맡는 향과 또 직접 내 피부로 이 착향했을 때 나는 향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향이 망가지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클래스가 끝난 뒤에 꼭 한번 여러분들의 피부로 직접 착향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형식입니다.
너 뭐 했어, 음료? 나 민트. 민트? 나는 녹차. 커피랑 휴양시 맛있게 드시고 나서요, 뒤쪽 향수바에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샤넬 향수들 다 만나볼 수 있으니까 천천히 드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맞은편 건물에서는 이제 아이싱 서비스라고 해서 일대로 향수 컨설팅 서비스도 해드리고, 3층에서는 VR차별의 인생 에서도 찍을 수 있습니다. 하마타 봐야지. 제가 밀리오는 지속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저 레드라인에서도 아까 맡은 거랑 느낌 되게 다르다. 알겠습니다. 벨레스피로 많이 줄어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벨레스피로. 아, 이거는 폭임수예요. 이게 왜 새 거냐? 네. 많이 맡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거는 향수, 샤넬 향수를 전부 다 시험할 수 있어요. 스트러스 계열로 이제 넣어 보니까 스트러스. 이게 좀 이름이 뭐라고요? 리비에라는 레조드 샤넬의 리비에라. 레조드 샤넬이 샤넬의 물이라고. 네, 샤넬 물이라고. 아. 그걸 착향하시고 밖에서 맡으셔서. 아, 그래요? 하나를 착향을 했는데 엄청 향이 좋아가지고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또 향수 집에 한 바가지 있는데. 되게 귀엽냐 샀어. 잘 샀어. 잘 쓸 거야. 향이 진짜 좋아서. 근데 지금은 맡아도 좋아서. 맡아보세요. 인생 네컷 찍었어요. 샤넬 네컷. 아, 왜 벌써 웃기지? 오, 오, 손 있다.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았다. 샤넬에서 2시간 놀았어요. 2시간. 마지막에 이상한 4DX 체험까지 해가지고 좀 정신이 없네. 여러분, 제가 결국 참지 못하고 지르고 왔습니다. 뭘 되게 많이 담아주셨어요. 뭐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어떤 향인지도 제가 맡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구입한 건 레즈 엑스클루시브 라인의 1957이라는 향수고요. 사실 레즈 엑스클루시브 라인은 샤넬 매장 중에서도 딱 지정된 매장에서만 파는 거예요. 레젝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샤넬 향수 중에 제일 비싼 라인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일단은 영수증을 좀 보자. 두둥. 75ml에 32만원이니까 뭐 르라보, 탐포드 이런... 아, 방금 발음 너무 재수... 르라보, 톰포드, 고가의 향수 하우스로 알려져 있는 그런 브랜드들에 비하면은 생각보다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라는 거. 아무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는지부터 꺼내볼게요. 얘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구입한 향수. 보시면 1957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사진 너무 예쁘죠?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얘가 본품이고 얘네가 이제 사은품인데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조향 마스터클래스에 참여만 하면 넘버5 로 오드 뚜알레 그리고 가브리엘 샤넬 오드 빠르뱅 대표격인 향수 두 가지를 이렇게 시향하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얘가 가장 진짜 혜자템. 샤넬 여사가 사랑했던 도시들을 모티브로 만든 향수래요. 총 6가지의 향수 샘플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휠도쉐 젠틀 오일? 휠도스 젠틀 오일 헤어 앤 바디 이렇게 적혀있네요. 향이
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향이 거의 없는데? 그리고 얘는 레익스클루시브 라인의 크림이에요. 얘도 좋다. 아니 레익스클루시브 라인의 제품들이 다 향이 좀 되게 샤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주는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은은한 향들이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얘는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막 9개, 10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주머니 안에 방향제로 쓸 수 있는 석고가 이렇게 들어있고 이런 양각이 되어 있어요. 뒤에 샤넬 로고 들어가 있고 이 자체는 아무 향도 안 나는데 여기다가 향수를 뿌려가지고 석고 방향제처럼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머니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게. 이거 너무 센스 있지 않아요? 아 진짜 샤넬은 샘플도 센스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구성품이었고 무엇보다 본품을 뜯어야죠 빨리.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사온 샤넬 레익스클루시브 라인의 1957 향수 일단 뜯고 나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뜯어보고 과연 거기서 안돼 이건 사고야. 과연 거기서 맡았을 때만큼 좋을지 보여드릴게요. 따단. 너무 예쁘다. 75ml로 샀습니다. 일단은 포장이 너무 예뻐. 깔끔하면서 모던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블랙 화이트에 상자를 딱 열면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레익스클루시브 라인은 200ml짜리랑 75ml짜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200ml는 진짜 이만해요. 둔기 같아요, 거의. 레젝 라인은 기본적으로 다 남녀 공용으로 나온 향수예요. 웬만하면 좀 중성적인 향들이 많고 1957은 정말 남녀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향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향수 닫힐 때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찰칵하고 닫힙니다. 되게 깔끔하게. 자 일단 딱 뿌리자마자 시원한 파우더리한 향이 나요. 엄청 부드러운 거품의 향? 이게 제가 듣기로는 1957 향수의 향을 뭐 김빠진 밀키스 향, 김빠진 사이다 향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다던데 그렇다고 진짜 밀키스 같은 냄새가 확 나는 건 아닌데 그 밀키스 탁 따랐을 때 하얗게 이렇게 거품이 폼폼 나면서 그런 청량감이 처음에 탁 퍼지면서 뽀얀 거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살짝 있다가 지나가는 느낌이고 바로 아주 파우더리한 향이 샥 나는데 이게 살냄새, 되게 편안한 살냄새 있잖아요. 포근한 살냄새, 달달한 살냄새 이게 끝이 아니라 흔히들 말하는 화이트 머스크 향, 우디한 느낌도 있어요. 겨울에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 향이에요.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거 향? 그리고 살짝 그 후추 향 같은 게 나요. 살짝 이렇게 톡톡톡. 이런 청량함, 상큼함과 매콤함이 같이 있다고? 되게 매력적인데? 네, 이런 인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느낌은 플로럴 우디 계열의 머스크 향수다. 그냥 진짜 살에 입고 싶은 향수랄까? 자, 저의 샤넬 향수 여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향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